아자 고려의 축조나 아자 고려의 그 운명을 밝히는 그 옛날 고서가 와열비기라는 책인데 그 원문에 이런 걸 그렇게 있습니다. 불가이 언어설 언설 그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 언어 말로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. 그런 내용 원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칠불사의 아자 방이니 뭐 여러 가지 또 아자 방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로서 그 표현한 것은 아자 고래가 아니다.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문구들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 구들의 그 축조 현장이 있고 실험 현장과 또 교육 현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아자 고래를 그 옛날에 교육하면서 만든 현장이 있습니다. 이 아자 고래라는 것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내구팅에 나무 기둥이 서는 것입니다. 그래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고래 높이가 1m80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이 타고 하면은 나무 기둥이 타기 때문에 그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과 흙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쌓게 되면은 외형으로는 버금 아자가 나와야 되고 또 내부의 고래는 열십자, 십자 고래가 되는 것이다. 그런 그 설명 현장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면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깊이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절만자로 돌아가는 그 고래뚝도 싸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또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해체해가지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 결과 이 가에는 그 검정이 오래 불이 타면은 그 콜타르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실험 현장이 많이 있는데 이 현장은 그 큰 방에 놓는 태극으로 도는 태극 해전구들의 현장이고 그 옆에가 그 아자 고래를 그 축조해 가지고 실험하는 이렇게 1m80의 깊이로 파 가지고 여기 현장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아자 고래라는 것은 말과 언설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원문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깊이가 1m80으로 해가지고 모양도 아자가 나와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그 열의 지속성도 49일 이상 가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.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런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가운데만 그 아자 고래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실험하는 현장입니다. 이것은 그냥 모양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기가 나고 여기 배영구도 굴뚝도 세 가지 높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좋은가 또 조금 더 높은 데서 나는 게 좋은가 이런 실험을 한 그런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그 배영구의 높이에 따라 그 아자 고래에 넣어둔 그 하목이 얼마나 그 오래 타는가 또 오래 타면은 열기가 좀 적어지고 또 좀 빨리 타면은 방이 뜨겁고 그런 거를 실험해보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. 이렇게 많은 그 실험을 해보고 또 그 축조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그 아자 고래를 아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그 말로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. 그래서
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아자방이라면은 양주에,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해암사, 해암사의 성방이 아자방이다, 아자고래다. 또 칠불사에, 옛날에 칠불사에 복원하기 전에 사진인데, 그렇게 그것이 아자방이다. 구조적으로는 아자방이지만은 그 고래가 핵심인데, 고래는 아자가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철학이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체용으로 나눕니다. 체용. 체와 용으로 나누는데, 이 체라는 것은 몸체를 말하는 것이고, 용은 어떻게 하면 성장, 이는 그 용으로, 체와 용으로 양군회가 설명을 하는데, 이거는 주로 이제 구조, 구조적으로는 어떻느냐, 모양과 본때가리는 어떻느냐, 그런 내용으로 많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. 또 이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느냐, 그래서, 구조적인 것은 그, 모양.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명할 때도 우라는 것은, 우라는 것은 천지 사방 왈 천지 상하 천지와 사방 팔방을 합쳐 가지고 우라한다. 공간적인 면으로서는 또 시간적인 면으로서는 주라는 것은 우주를 할 때 주라는 것은 고금 왕래 고금 옛날과 지금이 둘이 아닌 그 왕래왈 주라한다. 그럼 그리고 아자방이라는 것도 모양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서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. 평면상으로. 근데 이것이 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것이 버금 아자가 나오는 것이다. 그럽니다. 이렇게. 이게 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게. 그 모양이 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 아자방인 것이지, 줄고래 뚝으로 만드는 현존의 그 아자방은, 그 건물은 아자방이지만은, 정말로 불이 49일 가는 그 기능적인 그 아자 모양은 아니다. 그죠?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런 그 아자가 나와야 되고, 평면적으로는 또 시간적으로는 정말로 이 나무를 이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열십이 10일 가는 것이 또 하면은 40인 것입니다. 그래서 48일에서 불을 붙이는 하루를 첨부해가지고 이 49일 기능적으로,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49일을 가는 그런 그 아자방이야 되는 것이고, 모양으로는 정말로 명실공히 버금 아자가 나오고 열십자 고래가 돼야 되는 그것이 정말로 와열 비결에 나오는 아자인 것이지, 그냥 말로서 그럼 한 열흘 정도 나무를 많이 떼가 간다. 또 그 모양이 그 내천자인데 그걸 그 아자방이고 아자고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절집을 부를 때 상문이라 그럽니다. 뽕나무 상자를 써가지고 49를 중요시하는 그 문이다.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에 그 중음신에 있다가 몸이 다시 새 몸을 받는 데 가지고 천도제를 잘 지낸다 해가지고 이 열십에 또 해가 40에다가 48해가 태어난 날을 합치가지고 49제 또 아자방 같은 그런 그 40 기능적으로 시간적으로 49일 가는 그런 방에서 수양을 하는 그런 문이다. 시간적으로는 49일이 정말 가야 되고 모양으로는 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. 글자적으로는 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. 이
공간적인 면으로는 아차가 나와야 되고, 시간적인 면으로는 정말로 사시굴 그 열기가 보존되고 가는 그런 방의 구두리라야 정말로 아짜다.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